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 실용교육 특성화대학 청운대학교에서 2016학년도 신입학 모집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1995년 충남산업대학교로 개교하여 1998년 청운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등 여러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인천 캠퍼스를 개교하여 홍성과 인천을 잇는 서해안의 거점대학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인 홍성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장항선 기차 등 학교로의 진입이 편리합니다. 또한 서해안 복선전철이 착공 중에 있어 영등포에서 홍성까지 53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6학년도 신입학 전형 수시 모집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운대학교는 수시 6회 지원 제한 제외 대학으로 7번째 지원이 가능한 대학입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지원만 제한이 없고 수시에 합격 혹은 추가 합격하면 타 대학과 동일하게 정시에 지원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모집은 일반 전형, 특별 전형, 지역 인재 전형, 입학 사정관 전형인 청운 리더스 전형으로 총 4가지의 전형이 있으며 정원외 전형으로는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56명,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별 전형 21명,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4명, 서해 5도 특별 전형 14명, 단원고 특별 전형 10명, 순수 외국인 전형 총 6가지의 전형이 있습니다. 홍성 캠퍼스 모집 인원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학별로는 인문사회과학대학, 보건복지간호대학, 공연영상디자인대학, 호텔관광대학이 있으며 일반 전형으로는 학생부 모집 인원 550명, 면접학생부 40명, 실기학생부 52명, 학생부 특별전형 10명, 학생부 지역인재 전형 53명, 학생부 종합 청운 리더스 전형 89명으로 총 794명을 선발합니다. 인천 캠퍼스 모집 인원으로는 공과대학, 경영대학이 있으며 일반 전형 학생부 256명, 학생부 특별 전형 10명, 학생부 종합 청운 리더스 전형 34명으로 총 300명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일반 전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반학과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380명, 출석성적 20점으로 총 400점이며 항공서비스경영학과는 학교생활기록부 400점에 면접고사 400점으로 총점 800점입니다. 방송연기학과, 뮤지컬연기학과, 실용음악과 학교생활기록부 400점, 실기고사 600점으로 총점 1000점을 반영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은 홍성 캠퍼스의 간호학과와 인천 캠퍼스의 자원학과에 적용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고사 평가 방법입니다. 항공서비스경영학과는 기초역량인 인성과 적성, 태도와 소양, 전공역량으로는 외적서비스역량, 내적서비스역량, 언어서비스역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여학생의 면접복장으로는 교복 또는 단정한 정장, 살색에 가까운 스타킹을 착용하셔야 하며 이마와 얼굴을 가리지 않는 머리와 기초화장만 가능합니다. 남학생 면접복장으로는 교복 또는 단정한 정장, 용모로는 여자와 동일합니다. 면접고사 성적 산출 방법으로는 면접위원 각자 상기 5개의 영역별 항목을 평가하며 해당 영역별 점수를 평균하여 성적을 산출합니다. 4인의 면접위원의 평균 점수로 지원자의 면접고사 성적을 산출하며 각 영역 모두 최하 점수를 받을 시 해당 지원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하여 불합격 처리됩니다. 다음으로 실기고사 평가 방법입니다. 방송연기학과는 총 20명의 인원을 선발하며 지정 대사에 의한 연기 350점, 지원자가 준비한 연기 250점으로 총 600점입니다. 실기고사 복장은 자유이며 CD 플레이어를 제외한 개인 준비물은 본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반주를 사용할 경우 오디오 CD만 가능합니다. 뮤지컬 연기학과는 총 16명이 선발되며 뮤지컬 삽입곡 중 자유곡 1곡, 무용 자유안무, 소양평가 총 3가지로 600점입니다. 복장은 자유복장이며 CD 플레이어를 제외한 개인 준비물은
지원자 본인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반주자가 필요시 동반하여야 하며 색조 화장, 굽높이 신발 및 이마 가림 머리는 금지입니다. 실용음악과의 경우 기악 8명으로 재즈 피아노, 드럼, 전자기타, 베이스 기타 전공 중 자유곡 1곡이며 가요는 8명으로 가요, 팝, 자유곡 1곡이며 피아노 또는 지원자가 준비하는 CD 반주로 노래하면 됩니다. 반주자 필요시 동반 가능하며 피아노, 드럼, 앰프, CD 플레이어 이외의 개인 악기는 지원자가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별 전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나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 가산 점수 85점을 받게 됩니다. 산업체 근무 6개월 이상 경력자의 경우 근무 일수에 따라 우대 가산 점수가 다르니 해당되는 학생의 경우 다음 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 방법으로 교과 성적 380점, 출석 성적 20점을 합산한 총점 400점에 우대 가산 점수를 더한 점수가 반영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홍성 캠퍼스는 특별전형으로 학과별 모집 인원에 따라 총 10명의 인원을 선발하며 인천 캠퍼스 또한 총 10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모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역 인재전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과 성적 380점과 출석 성적 20점 중 총 400점 만점이며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은 간호학과만 적용합니다. 지역인재전형은 홍성캠퍼스만 선발하니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인원은 총 16개 학과로 학과별 모집인원에 따라 총 53명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다음으로 청운 리더스 전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집인원은 총 123명이며 다음 표에 나와있는 보기 내용 중 지원 자격을 갖춘 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1단계 학생부 교과 영역, 2단계 서류 심사 및 학생부 출결 심사, 3단계 면접 평가로 이루어지며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정원의 전형으로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입니다. 지원자는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해당되며 전형 방법은 일반 학과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400점이며 방송연기학과와 뮤지컬연기학과, 실용음악과의 경우 실기과 600점을 포함한 총 1000점으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특수목적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항공서비스 경영학과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모집 단위는 일반학과와 방송연기학과, 뮤지컬연기학과, 실용음악과로 각 학과별 모집인원에 따라 총 56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특성화과 졸업자 인원으로서 1학년 성적 50%, 2학년 성적 50%를 반영한 교과 성적 380점과 출석 성적 20점을 포함한 총 400점으로 선발되며 모집인원은 전학과 21명을 선발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자에 하나며 교과 성적 380점과 출석 점수 20점으로 총 400점 만점으로 선발하며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모집인원은 인천캠퍼스 전학과에서 모집 단위별로 1명 이내로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서해 5도 특별전형입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서해 5도에서 친권자 혹은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며 다음 사항의 보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실기고사와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과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모집인원은 모집학과별 정원의 5% 이내로 총 14명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원고 특별전형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을 위한 전형이며 교과 성적 380점, 출석 성적 20점으로 총 400점으로 선발합니다. 실기고사와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과는 모집하지 않으며 모집인원은 모집학과별 정원 5% 이내로 총 10명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생활기록부가 있는 경우 1학년 40%, 2학년 40%, 3학년 20%의 비율로 학기별 세 과목으로 총 15개의 과목을 반영합니다. 교과 성적 반영 기준은 다음 표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성적은 고등학교 1, 2학년의 출결 상황을 반영하며 무결석부터 10번 이상까지 결석 일수에 따라 점수가 상이합니다. 다음은 생활기록부가 없는 자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입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우리 대학 반영 교과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취득 점수가 높은 상위 5과목의 성적을 반영하며 성적은 교과 성적 산출 방법에 의하여 15등급으로 구분하여 반영합니다. 외국의 고등학교 일부 과정 이수자는 국내 고등학교 최종 학기와 직전 학기의 성적 중 우리 대학 반영 교과별 우수 1개 과목씩 5개 과목의 성적을 교과 성적 산출 방법에 의하여 15등급으로 구분하여 반영합니다. 외국의 고등학교 전 과정 이수자는 청운 리더스 전형에 한하며 우리 대학 기준 최하 점수를 적용합니다. 출석 성적은 교과 성적 백분율에 따른 교과 성적 점수에 비례하여 반영하며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홍성캠퍼스 간호학과의 경우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이, 인천 캠퍼스의 전 학과는 일반 전형과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최저학력 기준으로는 수능 성적의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12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이상 전형별 수시모집 반영 비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모집 일정 안내입니다. 입학 원서 접수는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하며 UAE와 진학사에서 모두 접수가 가능합니다. 실기고사 기간은 10월 13일 화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이며 면접고사의 경우 일반 전형은 10월 13일 화요일부터 16일 금요일, 청운 리더스 전형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3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신입생 청운 글로벌 장학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다음 장학금은 수시 및 정시 합격자 중 수능 응시자에 해당하며 선발 인원은 A와 B 각각 25명 이내입니다. 청운 글로벌 A 장학금의 경우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3개 영역의 백분위 점수가 각각 90점 이상이며 3개 영역 중 2개 영역 백분위 점수 평균이 93점 이상인 자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여 선발된 학생에게는 4년간 등록금 전액, 기숙사비 면제, 자기개발비 지급, 외국 대학원 등록금 지급, 교수 채용 시 우선 배려 등 다양한 자격 혜택이 주어집니다. 청운 글로벌 B 장학금의 경우 대학 수학능력시험 3개 영역의 백분위 점수가 각각 85점 이상인 자이며 해당하는 자는 4년간 등록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신입생 장학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모집 단위별 최종 합격자는 수능 3개 영역의 백분위 합으로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 1학기 등록금 전액 또는 50%의 감면 장학 혜택이 주어지며 자매고교 합격자는 입학금의 50%가 장학금으로 등록금 고지 시 면제됩니다. 충남 지역 고교 출신 합격자의 경우 3년간 교과 평균 등급이 상위 5% 이내인 자 또는 수능 성적 국어, 영어, 수학 영역의 백분위 합계가 상위 5% 이내인 경우 10% 이내의 인원이 선발하여 1학기 등록금 50% 감면의 장학 혜택이 주어집니다. 재학생 장학금 중 교외 장학금 종류입니다. 청운대학교의 학생교류 프로그램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청운대학교에서 2년, 교류대학교에서 2년을 이수하고 졸업 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청운대학교와 해외대학 학사학위를 동시에 수여할 수 있는 2+2 정규 교육과정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 중 미국,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자매대학에서 어학연수 과정을 이수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해외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기초가 부족한 학생의 경우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토익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기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수업을 통해 토익 점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청원 토익 캠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숙사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교 기숙사는 2인실 또는 4인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열람실, 세미나실 및 각종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기숙사는 4인실 기준 53만원부터 2인실 기준 98만원까지 다양하게 있으며 저렴한 기숙사비로 학생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학년도 신입학 모집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 실용교육 특성화대학 청원대학교에서 2016학년도 신입생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